경북교육청이 민선 5기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지역 선정과 학생교육 전념을 위한 학교 업무경감 서비스 구축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경북교육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성과 기초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과 학교 업무 경감 서비스 제공 등을 민선 5기 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 고입에선 1,400여 명의 학생이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 유입을 위해 항공이나 반려동물, 조리 등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했고 3년 연속 전국 최고 취업률과 전국 기능 경기대회 5년 연속 1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좋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만 5천 교육 가족과 함께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북 교육에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경북 교육의 세계교육 표준화를 위한 22개 주요 정책을 설정하고 온라인을 통한 교육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독도 학교 세계화 사업과 인공지능 활용 플랫폼 GAI 구축,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시스템을 통해 두 나라의 교실을 연결하여 동일한 주제로 공동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온라인 국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세계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하고 이 밖에도 임 교육감은 해외 한국학교 학생과의 교육 교류를 비롯해 내년 개관 예정인 환경교육센터와 울릉미래교육센터 등의 융합교육을 위한 체험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